그러면 오늘 저녁 마감 시황 알려주실 유한타증권의 김석환 연구원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전에 한번 뵀죠? 두 번째 만남입니다. 아, 그렇죠? 네. 네, 어쩐지 익숙한 그 보이스가 제 귀에 또 꽂힙니다. 우리 김석환 연구원께서는 유한타증권 계시죠? 네, 맞습니다. 유한타증권의 T레이더 장점 설명하실 시간 30초 드리겠습니다. 뭐 T레이더는 일단 모든 투자자분들께서 이제 매매를 하실 때 네. 언제 사야 될지 언제 팔아야 될지 어려워요. 되게 판단하기 어렵죠. 그런데 네. 그걸 이제 기술적인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AI가 판단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살 때는 햇빛 구간, 팔 때는 안개 구간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30초 정확합니다. 네, 네 우리 김석환 연구원님 유한타증권 T레이더와 함께 특히 이제 초보 처음 이제 주식 투자하신 분들께 좀 도움이 많이 되겠군요. 아, 네, 그럴 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증시 마감 상황 한번 우리 연구원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국내 증시는 전일 하락을 일단은 만회하는 모습이 좀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가 전일 대비 2% 정도 올랐고요. 코스닥이 0.8% 상승을 하면서 각각 2,755포인트 그리고 913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외국인 수급이 전일에 비해서 좀 반대되는 모습이 나왔는데 네. 외국인이 1,600억 원 그리고 기관이 3,000억 원 순매수하는 모습이 보였고요. 반대로 이제 개인은 약 5,000억 원 정도 순매도하는 모습을 좀 나타냈습니다. 아, 네. 네. 또 업종별로 한번 살펴보시면 네. 철강이나 비철 그리고 화학, 정유, 반도체나 전기전자 유통, 물류, 소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제 영국에서 최초로 화이자의 백신 네. 이제 주사를 맞기 시작을 했고 그렇죠. 이제 간밤에 나온 소식 중에 하나가 네. FDA가 화이자의 백신에 대해서 네.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충족한다라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아무래도 이제 언택에서 컨택으로 네. 넘어가는 흐름이 좀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치주 위주로 좀 많이 올랐겠군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가치주라고 하면 이제 아무래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좀 많이 포진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제가 그래서 최근에 수급 동향을 좀 한번 자료를 가져왔는데요. 네. 일단 이번 달 그러니까 12월 들어서 벌써 한 이제 일주일 정도 지나가는 시점에서 네. 이제 매일 외국인과 개인의 수급 동향을 좀 한번 살펴보시면 네. 자료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외국인이 지금 꾸준하게 계속 사오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 이제 어제 같은 경우가 미중에 약간의 마찰들이 좀 나타나면서 네. 외국인이 좀 대거 매도 물량을 좀 출회하는 모습이 나오긴 했지만 네. 오늘 다시 좀 정상적인 페이스대로 좀 흘러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연초 이후에 한번 수급 동향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지금 빨간색 그래프가 개인들 수급이거든요. 뭐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실제로 고객 예탁금이라든지 네. 네. 그런 부분들이 어마어마하게 증가하는 모습들을 좀 나타냈었고요. 지금 저기 타고 계신 거죠, 개인들이? 네, 그렇죠. 네. 예, 연초 이후에 무려 개인들이 60조 원이 넘는 자금을 증시에 쏟아부었다라고 네. 보시면 되겠고 반대로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3조, 36조 원 정도 매도 우위의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네. 외국인들이 10월 중하순까지만 하더라도 약 30조 원 정도 순매도 우위를 보였었거든요. 이제 그런데 10월 중순 이후부터 대략 네. 한 7조 원 정도의 자금이 순유입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개인들이 쭉 샀던 모습들 수급 상황 저희가 한번 쭉 살펴봤고요. 그리고 요즘 뭐 원자재 관련해서도 뭐 움직임이 꽤 있는 모양이죠. 네, 최근에 뭐 중국을 중심으로 중국의 아마 지금 백신이라든지 치료제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가시적인 성과들이 좀 나오면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컨택에 대한 니즈가 많이 수요가 회복이 될 것이다 라는 네. 이런 내용이 나왔고 그저께 같은 경우는 이제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라고 할 수 있는 블랙록에서 내년에 네,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된다 이런 네. 내용들이 좀 나왔었죠. 그러면서 철광석이나 석탄 가격들의 움직임들이 상당히 좋았는데요. 일단 자료화면 중에 중국의 네. 그 철광석 가격 동향을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데 중국의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11월 중하순부터 현재까지 네. 대략 철광석 가격이 한 7%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7%요? 네. 그러니까 뭐 누적 한 2, 3주 동안에 한 7% 정도가 올랐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네. 이제 이런 흐름들이 이제 국내 철광석 또는
비철 금속 쪽에도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좀 미쳤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보통 철강석 많이 오르면 어떤 주식들이 같이 따라 오릅니까? 뭐 일단은 대표적인 이제 철강주들을 봐야 되는데 그중에 이제 포스코라든지 네. 현대제철 오늘 이런 종목들이 많이 올랐죠. 아 그렇습니까? 자 그리고 또 어떤 자료가 있죠? 그리고 오늘 이제 시장에서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네. 이슈가 있었던 종목들 중에 이제 현대차를 좀 볼 수가 있겠는데 현대차. 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여러 가지 좀 이슈들이 하겠지만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 네. 내년부터 전기차 전용 양산 플랫폼인 EGMP를 가동을 하겠다라는 내용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현대차 관련해서 좀 내용을 좀 준비하는데 네. 자료화면을 좀 보시면 그리고 이제 나왔던 내용 중에 하나가 정의선 부회장이 이제 정식적으로 이제 경영권을 가져가면서 네. 3대 신사업을 이제 구축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3대 신사업.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자율주행과 연관되어 있고 또 네. 하나가 도심항공. 그러니까 뭐 에어택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이제 하나가 로봇인데 이 내용은 이미 지난번에 한번 나왔던 내용인데 미국의 그 로봇 업체 중에 하나가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는 네네네.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를 한 1조 원 넘게 주고 사겠다라는 네. 좀 내용이 나오면서 좀 이렇게 오늘 최근에 뭐 양호한 움직임을 좀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네. 이제 또 다른 내용은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EGMP라고 하는 전기차 양산 플랫폼을 이제 공개를 한 거죠. EGMP요? 네. EGMP 같은 경우에는 Electronic Global Modular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네. 뭐 폭스바겐의 MEB 플랫폼과 좀 비교를 할 수 있는 전기차 양산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네. 이제 같은 경우 이제 이러한 전기차 플랫폼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까지는 약간 뭐 간이숭호곡 형식이었다라고 하면 물론 그렇진 않지만 네. 이제는 본격적인 규모의 경제로 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이 그림을 좀 보시면 밑에 네. 이제 이게 스케이트보드 방식이라고 하거든요. 밑에 네. 이제 배터리가 쫙 깔리게 되는 거고 네. 그 위에 어떠한 뭐 세단이면 세단 뭐 상용차면 상용차 이러한 위에 프레임만 올리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SUV가 됐든 뭐 승용차가 네, 맞습니다. 됐든 네. 그래서 이 중간에 글로벌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잖아요. 네. 이건 이제 플랫폼이기 때문에 이 플랫폼 자체 사업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인 전기차 시대가 도래하면서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가 아이오닉이라고 하는 브랜드로 하나 이제 그 전기차 브랜드를 만들어냈죠. 그래서 이제 5년 전에 제네시스 브랜드가 현대차 내에서도 약간 프리미엄급이라고 본다라고 하면 네. 이제 아이오닉도 전기차만의 색깔을 갖는 현대차의 전기차의 색깔을 갖는 네. 시리즈라고 보시면 되겠고 내년에 한 이제 내년부터 한 3종이 출시가 될 예정이고요. 네. 2025년까지 최대한 40종 가까운 차량들이 이제 나오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이오닉이 이제 과거에는 차 한 대의 모델명이었다면 이게 이제 브랜드명이 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제네시스처럼. 네. 아 그래서 아이오닉 뭐 3, 아이오닉 뭐 7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나온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아. 아이오닉이 현대의 전기차 브랜드로 그리고 또 있습니까 혹시? 그리고 이제 현대차와 같이 좀 맞물려서 볼만한 네. 기업이 SK 이노베이션이라고 하는 회사죠. 네.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도 미국에서 정유 화학과 관련한 ETF 또는 이제 이쪽의 강세의 모습을 좀 보였고 네. 아무래도 이제 원유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런 기대감들이 네. 주가에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이제 SK 이노베이션이 이제 본업이 이제 그런 게 정유 화학 쪽이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화학 쪽을 배터리 쪽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실제로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뭐 LG화학과 삼성 SDI하고 비교했을 때 네. 주가가 상당히 좀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좀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현재 자료 화면을 좀 보시면 올해 연초 이후에 국내 배터리 3사의 주가 흐름을 보시면 네. LG화학이나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거의 두 배 넘는 거의 3배 가까운 상승의 움직임을 보였다라고 하면 네. SK 이노베이션은 상당히 좀 억눌려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한번 기대를 가져볼 만한 부분이 뭐냐면 네. 지금 현대차 초기 그 EGMP 초기 물량에 들어가는 배터리가 SK 이노베이션에서 공급을 하게 됩니다. 네. 그 물량만 하더라도 한 5조 원이 넘는 자금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지금 이 자료화면은 뭐냐면 네. 이제 유럽에서 물론 이제 제한된 통제된 환경하에서 테스트를 한 거긴 하지만 코나 EV 같은 경우가 주행 가는 거리가 1000km를 넘었다라는 이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또 한번 뭐 SK 이노베이션의 배터리에 대한 기술력이라든지 성능을 좀 입증을 한 자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그 2차 전지 관련해서 계속 얘기들이 나오면서 네. 소재단에서도 좀 긍정적인 이슈들이 좀 많이 나왔거든요. 네. 대표적인 회사가 포스코 케미칼이라고 하는 회사인데 네. 네, 포스코 케미칼이 오늘 공급
계약을 이런 내용들을 좀 공시를 했어요. 한 규모만 하더라도 한 5조 원 정도가 되거든요. 이제 그걸 내용을 이제 발표하면서 오늘 장중에는 거의 20% 가까이 상승세를 보였지만 네, 이제 장 마감이 약간 차익 매물들이 좀 쏟아지면서 한 15% 정도 상승을 해서 마감을 했는데 포스코 케미칼의 최대 주주는 이제 포스코거든요. 한 60% 정도의 지분을 들고 있는데 이 두 회사 간의 향후의 관계를 좀 잘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최근에 포스코 케미칼이 약 1조 원 규모의 유상증자 계획을 발표를 했거든요. 네. 자, 자료화면을 보시면 그러면 이 1조 원 정도의 자금이 어디로 들어가느냐. 그럼 포스코 케미칼이 현재 양극재와 음극재 공장을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이런 시장에서 봤을 때 보시면은 양극재만 하더라도 현재 수준에서는 연간 한 4만 톤이지만 네. 향후 10년 내에 10배까지 늘려가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생산 캐파를. 그리고 음극재 같은 경우도 현재 뭐 한 4.5만 톤 정도 되지만 네. 이걸 한 6, 7배 정도 늘려가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 시장의 팽창에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현재 그 포스코의 최정호 회장의 전략 자체가 2030년이 됐을 때 철강과 이런 소재 사업을 같이 가져가겠다. 그러니까 그룹의 양대 축으로 성장 동력으로 만들어가겠다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결국에는 포스코의 변신을 소재 업체의 그러니까 기존 철강에서 소재 업체로의 변신으로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 그렇다면 포스코 케미칼과 포스코를 좀 같이 보실 만한 매력이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되고요. 포스코 케미칼이랑 포스코를 같이 볼만한 게 있다고 연결고리 같은 게 그렇죠. 아,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포스코 네. 케미칼의 최대 주주가 이제 포스코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런 전체적인 전략적인 결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이제 포스코 그룹 차원에서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포스코 케미칼의 퍼포먼스가 좋아지면 포스코 역시도 그거에 따른 수혜를 많이 볼 가능성도 좀 있습니까?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혹시 그리고 아까 네. SK 이노베이션이 LG나 아니면 SDI에 비해서 좀 못 갔다고 하셨는데 그 못 간 게 뭐 예를 들면 뭐 다 이유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뭐 매출이 네. 적어서야 아니면 뭐 이익이 적어서야 아니면 사람들이 뭔가를 이렇게 놓치고 있어서입니까? 뭐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뭐 복합적인 요인이라고 보고 있는데 네. 일단은 가장 큰 요인이 원유 가격, 그러니까 유가의 하락이 네. 가장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기본적으로 이제 또 하나는 이러한 흐름들이 지금 보시면, 네. 향후에 계속해서 정책들이 좀 바뀌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린 뉴딜이라든지 신재생에너지 쪽에 대한 강화라든지 이런 네. 부분들이 기존에 이제 원유 수요의 감소에 대한 우려들, 이제 이런 것들도 있고, 실제로 이제 숫자도 나오지 않았죠. 네. 왜냐하면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들어가면서 글로벌 원유 수요가 급감을 했었고 이제 네. 그런 부분들이 실적에 직격탄을 보냈고요. 그러면서 2분기에 거의 1조 7천에 가까운 적자를 냈었고 네. 물론 분기를 거듭할수록 좀 감소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긴 하지만 본격적인 실적 턴어라운드 같은 경우는 내년 상반기부터는 좀 네.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반면 이제 그 와중에 희망을 좀 가져볼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배터리 쪽에서의 실적 개선의 움직임들은 좋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거 뭐, 저 우리 연구원님한테 여쭤봐도 괜찮은 건지 모르겠는데 혹시 네. 그 배터리 쪽에 네. 예를 들면 지금 LED라든지 아니면 그 디스플레이 쪽에 중국이 다 거의 다 물량으로는 들어왔잖아요. 네. 물론 일부 고가 제품들 빼고는 네. 혹시 배터리도 당분간은 굉장히 많은 물량들이 어마어마하게 필요할 것 같은데 네. 중국에 많이 얼마 못 가서 따라잡힐 가능성은 혹시 높게 보시나요? 뭐 일단 저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 네. 네, 지금 3분기까지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국내 네. 3사가 공급하는 배터리의 양이 전 세계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뭐 중국이라고 한다면 뭐 CATL이라든지 뭐 EV, 뭐 BYD 이런 대표적인 회사들이 있고 뭐 일본이라고 한다면 뭐 파나소닉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일단 이런 회사들 중에서 국내 3사의 입지가 상당히 좀 견고하다. 네. 그리고 자동차라고 하는 게 뭐 당장 우리가 내년에 이런 차를 낼 건데 우리 배터리 공급해 주세요라고 하면 바로 되진 않거든요. 아. 최소한 리드타임이 한 2, 3년, 많게는 한 3년에서 5년 정도 뭐 설계 단계에서부터 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고객사들과의 파트너십과 신뢰 관계도 좀 상당히 견고하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국내 업체들의 입지는 좀 더 견고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중국이랑 뭐 대만 시장도 좀 준비를 해 오신 것 같은데요.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전일 대비 좀 소폭 뭐 상해 지수라든지 심천 지수가 전일 대비 소폭 하락하는 좀 모습을 보였고요. 네. 다만 이제 그 중에서 자동차 관련한 종목들의 움직임이 좀 상당히 좋았습니다. 오늘 발표된 그 어제 발표된 그 중국의 자동차 소매 판매량을 보면 네. 전년 동월 대비 8% 정도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네. 특히 이제 전기차, 신해대차라고 하는 전기차가 전년 동월 대비 거의 240% 정도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네. 그중에서 좀 특징적인 종목이 아니 강해 자동차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좀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강해 자동차라고 해서 네. 600 이제 418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폭스바겐과 같이 이제 전략적인 제휴를 맺었다는 내용이 들리면서 최근 한 이틀 연속 강세의 좀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리고 중국의 석탄 가격이 앞 서두에서도 한번 강세의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최근 중국의 석탄 가격 한번 동향을 자료화면을 통해서 보시면 네. 이 역시 철광석과 마찬가지로 최근 한 2, 3주 사이에 5%에 가까운 상승의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네. 계절적으로는 계절적 수요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동계 기간을 들어가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난방을 이제 많이 하게 되죠. 이제 그러다 보면 석탄 수요가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러다 보니 중국의 뭐 정주 석탄 전력이라든지 귀주 방강 석탄 이런 회사들의 움직임이 좀 좋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귀주는 혹시 저 귀주 모태주랑 같은 계열사는 아니죠? 그 지역 이름입니다. 아, 지역 이름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대만도 좀 준비해 오셨군요. 네, 뭐 대만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IT 업종이 상당한 비중을 좀 차지하다 보니 그것과 좀 같이 연계해서 봐야 되는데 일단 대만 가권 지수는 역사적 최고가, 신고가를 계속 만들어 가고 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오늘 종가 기준으로 한 14,390포인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종목 중에 그리고 우리가 좀 알만한 회사들 네. 중에 본다면 세계 7위 해운사인 에버그린 해운이 어제에 이어서 거의 7%에 가까운 상승의 움직임을 보였고요. 그리고 뭐 TSMC라든지 미디어텍 이런 네. 대표적인 대형주들 잠깐 쉬어가는 사이에 좀 중소형이라고 할 수 있는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시가총액이 4조 원에 가까운 펩리스 업체들 네. 중에 대표적인 SAS라고 해서 시노 아메리칸 실리콘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네. 이 회사 같은 경우가 오늘 8% 넘는 상승의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왜 오른 거예요? 뭐 일단 아무래도 전반적인 뭐 대형주가 좀 쉬어가면서 약간 중형주로의 이연 수요도 좀 있을 것 이연 뭐 유입도 좀 있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전방 산업에 대한 긍정적인 뭐 모멘텀들이 좀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야, 어떻게 우리 김석환 연구원께서는 막 힘이 없으시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런가요? 감사합니다. 예. 지금 우리 채팅창에도 뚫어뻥 뭐 이런 이제 별명이 시원하다고. 올라오고 있는데요. 막힘없으신 우리 김석환 연구원님 유한타증권 10초만 홍보 시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유한타증권 트레이더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유한타증권의 김석환 연구원님과 함께 오늘 마감 시황 저희가 살펴봤고요. 자주 좀 뵙기를 희망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이효석 팀장님과 함께 지금 시장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